준쟁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쟁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이지만 단독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다른 단어에 접속되어서만 사용합니다. 읽을 때는 이를 발음하지 않고 세를 길게 장음 처리합니다. 의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되는 대상 및 원인과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 普段冷たく当たるせいもあります。 평소 차갑게 대하는 탓도 있어요. 値段が高いせいかあまり売れないんです。 가격이 비싼 탓인지 그다지 팔리지 않습니다. 仕事がまだ未熟なせ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 일이 아직 미숙한 탓일지도 모릅니다. 考えすぎたせいで頭が痛いんです。 너무 생각한 탓에 머리가 아픕니다. 熱があるせいで出か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열이 있는 탓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みんなのせいです。 모두의 탓입니다. 모두의 잘못입니다. 年のせいです。 나이 탓입니다. 気のせいです。 기분 탓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